아, 식단이 정말 건강하고 맛있고. 고등어는 어떤 맛인지 상상해 갑니다만 저 만두가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근데 혼자 드시는데도요 반찬 가질 수가 많아요. 아, 잘 갖추죠. 내가 만드는데 맛이 없겠어? 맛있지? 하나. 오, 콩을 젓가락으로. 오. 아. 젓가락질 서툰 사람은 젊은 사람도 저 콩을 잘 못 집어요. 예. 형님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콩 세 그릇 열 개만 먹으려고. 이게 뭐 이게 손 대고 움직여야 된다니까 이 젓갈질도 대고 움직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먹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쓰여 있던 숟갈로 잘 안 먹어요 뭐든지 젓갈로 다 먹지. 일상에서 항상 저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생활에 녹아 있군요. 네. 소금 하나 먹어야 되겠네. 어, 뭐지? 뭐지? 또 가렸네. 뭐예요? 어, 뭐지? 치매 예방도 되고 건방증 예방도 되고 애들이 이걸 갖다 줘서 이거 매일 하나씩 먹거든. 근데 특이한데 이게 그냥 여는 거 모양 입에다 넣고 툭 털어놓고 물 마시는 게 아니고 이걸 천장에다 붙여놓고 이게 이제 제절로 녹아서 넣으면 아~ 예, 필름 형태인가 봐요. 아, 요즘 파크 골프 유행이에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나이는 먹었어도 젊은 기분으로 운동해가지고 건강 유지하려고서는 나오는 거죠. 스트레스 안 받고 기분 좋고 치매도 안 걸리고. 어머님 잘 치세요. 쳐봅시다. 어디 잘 치라고 치나. 오! 나 정확히 맞추시네. 오! 똑바로 갔어요. 나이스! 나이스! 저 그 강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 뭐라 할 거야? 뭔지를. 아, 이것들 하나씩 먹어봐. 이게 클로타치온이라고. 이게 에? 뭔데? 애들이 사왔는데 이거 머리에도 좋고 이 뇌에 그거를 많이 해준대요. 그러니까 치매에도 좋고? 응, 치매도 좋겠지. 뇌를 좋아하니까. 육포 좀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이었고. 그거예요, 바로. 리포존 글루타치온. 어, 아, 소에다. 채로다 탁 쳐. 아, 오케이. 그렇구나. 이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아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치매 예방과 내 건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좀 어려워요.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뭘까요, 대체? 이렇게 말씀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리포존 글루타치온은 한마디로 글루타치온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여기 질문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글루타치온 좋은 거 다 알아. 네. 근데 굳이 이 글루타치온을 왜 업그레이드 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글루타치온에도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 어떤 문제예요? 바로 흡수율입니다. 일반 글루타치온은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외부에 섭취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의 체내 흡수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네. 많은 연구를 진행한 것. 그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리포존 공법을 이용해서 만든 리포존 글루타치온입니다. 리포점이 무슨 성분 이름이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 공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리포점 공법이 이게 뭔지 설명해 주셔야죠.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모형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구슬을 글루타치온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속의 세포막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포막의 구조와 성질이 이 글루타치온과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흡수율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때 미포점으로 글루타치온을 이렇게 감싸주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감싸주면 네. 좀 더 흡수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리포점은 우리 몸속 세포막의 구조와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몸속에서 같은 세포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그래서 세포막을 통과해서 흡수율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